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국민소득이 3만 5천, 1인당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군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매년 이맘때 정도 되면 작년, 그저 전년도 우리나라 GDP 뭐 또 1인당 국민 소득 이런 거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 소득 잠정 통계치를 냈습니다. 1인당 GNI라고 하는데 이 GNI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GDP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GDP, 예. 근데 GDP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1인당 국민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총 생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규모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낸다면 GNI라는 거는 실질 소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이라고 하면 통상 1인당 GDP 옛날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인컴을 써서 이제 GNI를 쓰는데 그럼 GDP를 그냥 저 국민 숫자로 나눈 게 아니고 좀 다르군요. 달라요. 왜냐면 요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미국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거는 빼요. 아. 근데 우리나라 이제 손흥민 거는 우리 넣어. 그럼 이제 GDP 계산할 때는 그렇지. 좀 약간 네. 좀 다르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얘기하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3만 5천 불 시대를 열었다는 게 사상 최고치죠. 네. 그래서 GNI가 3만 5천 168달러로 2020년도에 이제 우리가 3만 1,881달러를 했는데 10.3%가 된 거예요. 와, 이거 뭐 경제 규모는 경제 GDP는 우리가 국민 총생산은 4% 정도 늘었다 그랬는데 GNI로 많이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 이유를 좀 전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원화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1인당 4,247만 원씩 벌었다는 거죠. 1년 전보다 7.0.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달러 기준으로 10.3% 늘었다 그랬죠. 네. 원화 기준으로는 7.0% 늘었다 그랬죠. 이게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퍼센테이지로만 봐도 한 3.3% 네, 있었다라는 네. 얘기죠. 그만큼 이제 원화가 강세였다라는 얘기가 작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4.0인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11년 만에 최고치가 달성이 됐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2017년도에 3만 1,734달러로 처음 3만 달러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3만 3,560 그러니까 5.8% 이제 성장하면서 저렇게 됐다가 2019년도에 줄어들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줄어들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건 이제 원 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2년 연속 뒷걸음치를 쳤거든요. 2019년, 2020년. 네네. 2020년은 뭐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강하게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3만 달러 이상 되면은 야, 좀 선진국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죠? 근데 이제 3만 5천 달러 넘어가면은 네. 이거는 좀 있으면 4만 달러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유엔에서도 우리 선진국으로 평가했고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야, 선진국이라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부는 네. 어떻게 생각했죠? 저희요. 네. 선진국은 사실 그렇죠. 선진국은 좀 먼 얘기고. 그렇죠. 그냥 개발도상국에서 좀 잘 나갔으면 선두권. 좋겠다. 예, 네. 그런 느낌. 그래 실제로 네. 이제 그런 건데 사실상 그 국민 소득이라든지 경제 네. 규모 이런 걸로만 놓고 보면. 명실상부하게 우리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정태 한국 국민개정부장 이런 거 통계내는 이제 담당자인데요. 1인당 GNI가 두 자릿수 상승한 데는 세 가지 이제 기여도가 있는데 하나는 네. 경제 성장
왜냐하면 4% 성장했으니까요. 거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율의 하락, 원화 네. 강세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비교적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있죠. 예, 물가가 많이 오르면 사실은 물가가 많이 오른 부작용도 있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우리 생산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물가 이제 생산하는 게 이렇게 계속 교환하면서 맞습니다. 예, 이제 저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이 1,272달러, 물가가 762달러, 환율 하락이 1,061달러. 이게 상승분인데 이만큼씩 기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면 2020년도에 우리가 1인당 GNI가 이탈리아를 앞지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6위. 와. 예. 그러니까 이제 5천만 명 이하는 네, 좀 소국으로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4천만 명이나 3,500만 명은 화내죠. 근데 이제 자르다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5천 넘었다고 5천만 냈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3호장이잖아. 아 그래요? 네. 그건 있지. 3호장은 우리나라. 네. 3,500, 5천, 1억. 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 얘기지 사실. 네.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위를 기록했다.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이랬는데 작년에도 같은 순위였을 거고 전체적으로는 어떠냐? 네. 뭐 스위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에, 이런 데 다 포함해서는 36위. 아 네. 그렇게 많아요?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 소국들 많죠. 소국들 그런 많지. 나라들이 하긴 소득 높은 나라들이 네. 또 많죠. 네. 저기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그런 데도 뭐 있잖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옥신각신하거든요.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길 거예요. 왜냐면 이탈리아 경제라는 게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전히 작년에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5월이나 6월쯤에 OECD에서 통계를 내는데 그걸 보면 이제 그럼 언제 4만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아, 사실 올해 내년에는 적어도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작년 평균 환율이 1,144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200달러잖아요. 1,200원. 아, 1,200원. 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네, 6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올해 만약에 고 달러가 유지가 되면 네, 줄어들 수도 있죠.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네요. 줄어들 수도 네. 있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만큼 못할 거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1, 2년 사이에 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쭉 우리가 성장을 해 가면서 국민 소득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도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작년에 GNI뿐만 아니라 우리 GDP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을 했다라는 것도 잘한 건데 그러나 이제 뭐 이거 뭐 칭찬만 할 일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 지속성을 갖게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사전 투표 첫날이죠? 오늘 시작됐습니다. 네, 사전 투표 네. 사전 첫날인데 3월 9일날 이제 대선이 있고 또 5월부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새로운 정부 그 5년 안에는 어떤 당에서 하든 간에 4만 달러 시대를 좀 활짝 열어주기를 국민의 한상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뉴스 때문에 아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한강변의 그 아파트들 원래 네. 이제 아파트들 서울에 대부분 이제 35층 층수 제한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죠. 사라진다고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게 큰 뉴스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은 근데 뭐 지속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어요. 6주 연속해서 최근에. 네, 6주 네. 연속해서 뭐 서울도 그렇고 서울의 서초를 서초가 서초 한 구만 보합이고요. 네. 나머지 다 이제 내리고 낙폭도 더 커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 뭐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압구정동이라든지 이촌호 한강변 이런 데들이 이제 50층, 60층대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 고 박원순 시장 때 불문율처럼 지킨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제 35층 이상은 안 된다. 네네. 특히 어디 한강변에. 왜냐하면 이제 조망권을 이제 막는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니 뭐 이런 걸 추진하면서 한강변에 50층에서 60층짜리를 허가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은 강북강변도로 딱 타고 가시다가 이촌동 초입에 보면 3동짜리 60층짜리 있어요. 첼리투스. 첼리투스라고. 그게 옛날 렉스 아파트. 그게 딱 오세훈 시장이
인가 해준 거예요. 거기 예전에 아이유 살았다는데. 지금은 이사 갔죠. 지금 이사 가는 거 말고.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청담 어디로 이사. 아 그래요? 네. 아 아이유 산 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그 저 아이유 또 팬 아닙니까 제가. 대표곡이 뭐예요? 아이유는 대표곡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왜? 많아 진짜. 너의 의미 뭐 이런 것도 아주 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유의 대표인은 저거지. 네? 오빠가 좋아요? 아니 미스터. 미스터? 그거 있잖아 드라마. 아 저기 그 나의 아저씨? 응. 그 아이유 노래 아니에요? 미스터. 아니 그 드라마를 난 대표라고 생각해. 어우 너무 신금을 울렸지 드라마. 나의 아저씨? 응, 나의 아저씨. 아 왜 이렇게 아저씨들이 그 나의 아저씨를 좋아한다? 미치겠어 아니. 어디 갈 때마다 내가 이성윤 같은 거야 막. 그러니까 다 그거에 이렇게 뭐 이게 자기를 동일화시키시더라고요. 아 그거 내 친구들은 그거 세 번 본 친구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잠깐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그 시간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가잖아요. 네. 그 모습에 아저씨들이 네. 아, 내 인생도 저러리라. 네. 그러니까 저런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는 모양인데 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 뭘 그렇게 책임져서.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어쩌다가 아이유 얘기를 했지. 아 텔리투스. 텔리투스. 그게 거의 유일한 한강변 저거였거든요. 그리고 저기 성수동 가다 보면 하나 네. 있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네. 아니 그 한강을 왜 저 사람들만 보게 하냐. 근데 저는 저거는 사실은 이제 그 뭐 이런 그 그걸 떠나서 누가 좋다 이걸 떠나서 예전부터 저는 저거는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논리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 같은데 이런데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 이제 호텔을 부킹할 때 뷰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옵션으로 네. 아니면 인터넷으로 할 때. 그러면 통상 저는 어떤 뷰를 보냐면 시티 뷰를 봐요. 아, 시티 뷰.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리버 뷰를 본다고. 근데 이제 한강변에 저도 사는데 저희 집에서는 한강이 조금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사실 거기 계속 사는 사람은 별로 의미 없거든요. 아 한강 계속 보는 게? 손님들만 좋은 거예요. 어쩌다 하루 오는 네, 손님들만 아니, 물론 뭐 앞에 꽉 막힌 것보다는 좋겠지. 근데 이제 특히 맨하탄 같은 시티뷰 이거는 계속 뭔가 생동감이 있거든요. 빌딩도 변화가 있고 스카이라인도 그 스카이라인 같고. 보는 재미가 아, 그렇죠. 있죠. 그리고 예. 도시도 이제 스카이라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강 성냥갑처럼 쫙 막아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한강 조망권을 없앤다라고 저는 이제 본 거고 또 이제 산 조망권을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35층을 한 건 한강변에서 뭐 60층짜리가 쓰면은 저쪽 그 뭐 대치동 쪽에서 남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더 반대인 게 우리 80%가 산 아니에요. 네. 외국 사람들이 가장 깜짝 놀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에 특히 일요일 날 지하철 타면 반이 등산복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네네 많이 가시죠. 아니 뉴욕의 메라탄에 지하철 탔는데 반이 등산복 입은 걸 상상해봐요. 그게 없다고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긴 건물을 듬성듬성 지어서 이렇게 딱 트이게 하는 게 저는 아, 좋다고 봤는데 시원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렇게 해서 어쨌든 저렇게 이제 재건축을 허가해 준다니까 저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대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막 때려지는 거냐 그건 안 되고 적절하게 이제 개발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네.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항상 말씀드려 소셜 믹스도 하고 네. 또 인근에 이제 부지를 마련해서 청년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네. 보완책들도 함께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게 이제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다. 35층 규제가 현실적으로 사라진다라는 그 뉴스는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몇몇 분들이 응? 김프로 뭔데 그 한강 보이는 아파트 저 여러분이 지금 제 옆에 우리 김프로님이 계시니까 조금 약간 낮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김프로님이요 네.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 셀러리 우리나라 1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그런 얘기를 뭐하라 그래. 우리나라 연봉 맞는 사람 중에 아유. 우리나라 1등한 적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금융권에서 엄청 잘 나가셨었어요. 돈이 많아 그래서 원래. 네, 그걸 여러분 너무 제 옆에 계셔서 지금 모르고 계신데 꽤 잘 나가신 그래서 분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저 김동완 돈 맞습니다. 그래서 사칭하는 문자만. 아 그래서 나 김동완 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옆에 계셔서 지금 약간 과장한 거고요. 네, 네. 증권회사 다닐 때 프론트라인에 있었으니까 남들보다 네. 성과급 네. 좀 받고 그런 거지. 뭐. 네, 하여튼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오늘 아침에 저 라디오 듣다 보니까 이 뉴스 나오던데 러시아가 네. 신용등급이 6단계가 한꺼번에 추락을 했다고요? 그냥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등급으로 피치가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이 뉴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러시아가 이런 걸 예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했을 텐데 이렇게 단기간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러시아를 완전 배제시키는 왜냐하면 네. 벌써 MSCI 배제됐죠. 또 FTSE 배제됐죠. 스위프트 배제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루블화 채권은 그냥 이건 그 6단계를 추락시켜버렸거든요. 네네네. 이건 절대 사면 안 되는. 그래서 얼마 전인가 뭐 하루에 주식이 40% 빠졌다가 그 다음날 30% 오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김이정이 있잖아요. 네? 이 두 사람 빼고 한 사람이 나보고 아 형님. 아, 그거 샀어야 되나 봐 그러더라고. 아, 샀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아이구라.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왜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건 어쩌면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패권을 가지고 있는 서방 세계가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구나. 아. 네? 네네네. 너 러시아를 저렇게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고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한 야 우리 안 될 것 같다. 괜히 잘못됩니다만. 아 그렇죠. 물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같이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금융이란 측면에서 중국은 사실 변방이거든요. 변방에서도 변방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예를 든 거예요. 대만을 스트라이크 때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네. 국제 금융시장에서 만약에 저런 걸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중국은 어떻게 돌아가면 옛날 오타키 그러니까 옛날 자력갱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게 미국 그 바이든이 이거 대가를 치르게 해준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동격서다. 러시아를 러시아를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이렇게 퇴출시키는 그 강수를 네네. 두면서 봤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미중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대결 구도도 네. 사실 러시아와의 어떤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태가 어떻게 종결되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초반처럼 막 후지부지하고 러시아가 그냥 막 완전 장악해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러면은 중국이 아 저거 완전 종이호랑이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뭐 이 금융 패권을 갖고 있는 서방 세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저런 걸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주지만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한 경쟁 상대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아주 요즘 답자부터 조용하더라고. 뭐 특별한 메시지도 잘 안 내는 거 같고.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드는 게 아니야. 아, 네. 이거 서로 자제해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납작업들었더라고요. 네. 지금 분위기를 좀 잘 읽고 있는 모양이군요.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